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14학년도 5월 학평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점자나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것을 나는 가에서 AC만의 위치만을 바꿔서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와 나에서 플러스 양전하인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런 조건이 주어졌고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같다라고 돼 있어서 여기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돼 있는데, 우선 AC가 대칭시켜서 이렇게 바꿔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바꿔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AC 그대로 고정하고 지금 A하고 B가 가까운 상황인데 AC 위치를 바꿨다는 얘기는 그냥 B가 C로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B가 이쪽으로 더 A 쪽이 아니라 B 쪽에 가까워졌을 때 지금 C에 대한 이 전기력의 방향이 B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가 가까이 오니까는 C가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요거거든요. 요게 나 그림이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B하고 C는 어떻게 된다? 서로 그렇죠.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볼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인트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될 텐데, 만약에 B가 플러스라고 하고 C가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지금 두 개가 잡아당기고 있는데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휘모으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B는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는 끝났어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확인해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전기력의 방향이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A의 전기력의 방향이 같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어느 방향인지 찾아보자고요. A가 이쪽 방향이면 여기서는 방향이 같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A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을 때는 멀리 있지만 B에 의해서 잡아당긴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왜냐면 C는 밀 거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를 보게 되면 B가 더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B로 잡아당기는 힘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밀려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쪽 방향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A 방향은 이쪽 방향이 돼야 되고 여기서 A 방향은 이쪽 방향이 돼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B가 A를 강하게 잡아당겨서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B가 멀리 떨어졌으니까 B의 효과가 떨어지고 C 때문에 밀려난다. 이제 요거는 해석이 무리 없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C는 양전하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했는데 가에서 A에 작용하는 방향은 요거잖아요. 플러스 X 방향이 돼야 돼서 틀렸습니다. 자,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선 봐봐요. C가 이쪽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고 A가 이쪽으로, 이제 헷갈리니까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힘을 받고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용 반작용 적용하면 B가 작용하는 건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B가 작용하는 이 전기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C하고 A에 대한 걸다 합친 거가 돼야지만 얘네들 이둘 더한 거랑 B하고 이제 이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C 얘는 C만 봤을 때 C 하나인데 B는 C뿐만 아니라 A까지도 합친 힘이 되니까 B가 더 크겠죠. C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가 아니고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려서 정답은 기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